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강 글의 목적 파악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 Relaxed 편안한 Atmosphere 분위기 Connect with 누구누구와 친해지다 Enclose 동봉하다 Application 신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니스께 비즈니스 애프터 아워즈 클럽의 지난번 회의에서 귀하를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BAACC는 잭슨빌 상공회의소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저희는 회의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늘 기꺼이 환영합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BAACC는 저희 회원들이 지역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친해질 편안한 사교적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BAACC뿐만 아니라 저희는 2022년 회원들을 위해 계획한 다른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시면 또한 많은 다른 혜택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혜택이나 회원의 지위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www.jacksonvillechamber.com을 방문해주세요. 잭슨빌 상공회의소는 귀하를 회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신청 양식을 동봉해드렸으며 귀하로부터 곧 연락받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조 넬슨 드림. 자, 이 글 1-1의 소재는 지역단체 회원 가입 권유입니다. BAHC에 참석한 로드니 씨에게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면 많은 다른 혜택이 따른다고 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커미트먼트, 헌신, 약속, 컨선, 관심사, 인핸스,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 프로퍼티, 재산, 자산, 리노베이트, 개조하다, 보수하다, 인테리어, 내부, 블록 오프 차단하다, 비블록트 오프 차단되다, 디스럽션, 방해, 혼란, 스트라이브 투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릴렉싱, 느긋한, 익스텐션, 내선, 구내전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고객님께 아름다운 도시인 미들 마운트에서 머무르기 위해 화이트 캐슬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호텔 자산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헌신의 일환으로 우리는 현재 한 객실층에 있는 방들의 내부 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낮 동안 약간의 공사 소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진행 중인 층은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막혀 있습니다. 고객님의 머무름에 이것이 초래할지도 모를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친절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트캐슬 호텔은 고객님들께 가장 느긋하고 편안한 머무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의견이나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내선 0번으로 호텔 프런트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1-2의 소재는 호텔 내부 보수공사로 인한 불편입니다. 호텔의 한 객실층에서 내부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객의 투숙기간 중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따라서 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모트 승진시키다, 비프로모티드 승진되다, 리플레이스먼트 후임자 대체물, 세일즈 리프레젠터티브 영업 담당자,
핸드픽트 엄선한. 컨펌 확인하다 승인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퍼킨스 씨께 제가 웨스턴 메디컬 리퀴먼트 컴퍼니의 부사장으로 승진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업 담당자로 저의 후임자는 안드리아 컬스입니다. 안드리아 씨는 오레곤 사무소에서 4년간 우리 회사에 근무해 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5월 20일과 21일에 귀하의 지역에 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이틀 저녁 중 하루 저녁에 시간을 잡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귀하와 안드레아스에게 서로를 알게 될 기회를 주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제가 엄선한 후임자입니다. 그녀는 귀하의 의료센터가 마땅히 받을 만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귀하께서 그녀에 대하여 만족하시리라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업 담당자 앨리스 크라우스 드림. 자, 이 글 1-3의 소재는 후임자 속의 만남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부사장으로 승진이 되어 자신의 후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수신자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따라서 1-3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지던셜 주택의 온고잉 진행 중인 팬데믹, 자, 전 세계적인 유행병, dispose of 뭐뭐를 처리하다. properly, 적절하게, solid 고체의, 자, 이 크루라는 건 어떤 조, 어떤 반, 승무원이라는 뜻입니다. secured, 안전한, gallon, 액량 단위죠. top, 통이고요. barrel은 원통입니다. oversized, 특대의, 컨테이너 용기, regulation, 규정입니다. durable, 내구성이 있는 튼튼한, 헤어, 찢기다, burst, 터지다, appreciate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룸필드 주택가 쓰레기 수거 서비스 이용 고객님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기 브룸필드시의 우리 지역 사회와 고형 폐기물 처리반의 안전을 위해 개인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반의 안전을 더하기 위해 부디 안전하고 허가된 32갤런의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뚜껑이 없는 통이나 배럴 또는 너무 큰 용기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규정에 명시된 대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수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튼튼한 봉투를 이용하거나 쓰레기를 두 겹으로 봉투에 담는 것으로 저희를 돕는 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봉투가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고객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글 1-4의 소재는 쓰레기 배출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쓰레기 수거 처리반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지정된 방법으로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1-4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강 분위기 심경 파악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메인 빌딩, 본관 건물, 타워,
위로 높이 솟아오르다. 스틸리스, 정적, 고요함. 트렘블, 떨다. 홀, 현관. 드레이프, 무엇을 드리우다. 엠티니스, 공허함. 서라운드, 에워싸다, 둘러싸다. 푸스텝, 발소리. 에코, 메아리치다. 슬라이트, 약간, 작은. 스냅어라운드, 휙, 돌아서다. 플레이트릭, 눈을 속이다. 거스틀리, 유령 같은. 피겨, 형체. 하트, 심장. 파운드, 세차게 고동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낡은 본관 건물의 어둠이 내 앞에서 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정적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나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현관으로부터 걸어나가 건물에 드리워진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공허함과 어둠이 나를 에워쌌다. 나의 발소리가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울려 퍼졌다. 몇 번 눈가에 언뜻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 고개를 휙 돌아가게 했다. 어둠에 눈이 속은 것이었다. 유령과 같은 형상이 어두운 구석에서 서 있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고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2-1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ecurity, 보안, light 등. 그래서 Security, light는 보안 등이죠. Glow, 빛을 내다. Make one's way to,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Stairs는 계단입니다. Leading to,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Basement는 지하실이죠. Sense of being watched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때 grow라는 거는 become의 뜻이죠. 뭐뭐 하게 되다. 자, be down there라는 거는 저 아래에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dreadful, 굉장히 무서운, horror, 공포. 자, feeling of horror는 공포의 느낌, 공포감이죠. creep over, 무엇을 엄습하다. 그 다음에 cold sweat come on이라는 거는 식은땀이 흐르다는 뜻입니다. shift, 움직이다, shape, 형체들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빛의 보안등이 머리 위에서 빛을 발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나아가면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나는 무언가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독한 공포감이 내 심장이 엄습했고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찾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자, 2-1 이 글의 소재는 어둡고 낡은 건물에서의 느낀 감정입니다. 어두운 본관 건물을 들어서며 아이가 느낀 무서운 감정과 불안한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볼, 무도회, nervously, 초조하게,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refuse, 거절하다, every time, 매번, elegantly, 우아하게, fancy, 화려한, be like, 뭐뭐와 같다, carnival, 축제, 사육제, a sort of, 일종의, atmosphere, 분위기, stuck, 꼼짝도 못하는, uncomfortable, 불편한, anxiety, 걱정, crash into in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서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무도회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허프너가 계속해서 나에게 춤을 정했지만 나는 매번 화가 나서 계속 거절했다.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여기저기서 즐겁게 춤추고 웃고 있었다. 마치 축제의 파티 같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일종의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이 구석에 앉아서 나는 꼼짝 못하고 있었다. 다른 어떤 곳에 있었으면 하는 불편함을 느꼈다. 내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간절히 원하던 남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내가 부딪힌 적이 있던 농부였다. 자,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버조이드 매우 기쁨.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처럼. Triumphantly, 의기양양하게. 바우 인사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기뻐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는, 여기서 그는 농부죠. 그는 위풍당당하게 나를 향해 걸어와서 꾸벅 인사하고 춤을 청했다. 자, 2-2번의 소재는 무도회입니다. 무도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으나 기다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춤을 청하고 있으므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안한 심경에서 몹시 기쁜 심경입니다. 따라서 2-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입니다.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Step out into 어디어디 속으로 나오다. 포치 현관, 얀 하품하다, 듀 이슬, 센트 냄새,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 similarity가 유사성이죠. yet 그러나, 머치모와 훨씬 더, 드립 방울져서 흐르다. refresh 누구누구에게 활기를 주다.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하다. start down the stairway라는 거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바텀, 계단 바닥이죠. moist, 습기에 촉촉한. rain shower, 소나기. dim, 흐릿한. sparkle, 반짝이다. crystal, 수정. twinkle, 반짝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졸려서 하품을 하며 상쾌한 공기 속으로 나와 현관에 들어섰다. 싱그러운 이슬의 냄새와 아울러 풀밭에서 나는 바닐라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달콤한 또 다른 향기가 내 코를 가득 채웠다. 위쪽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흘러 내 머리로 떨어져서 내 몸과 감각에 활기를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계단 맨 아래로 내려가서 촉촉한 풀밭 위로 사뿐히 올라섰다. 소나기가 조금 내렸던 것 같았고 흐릿한 빛과 물기가 숲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수정들로 뒤덮인 것처럼 반짝이게 했다. 자, 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share, 순전한. fly, 들뜨게 하다. by, 뭐뭐 옆에서. slip away, 넋을 잃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방의 정적과 순전한 아름다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들뜨게 했다. 나는 호숫가의 풀밭에 앉아 물과 물고기를 바라보며 그저 넋을 잃고 있었다. 2-3의 소재는 비가 내린 후의 아침 풍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상쾌하고 향긋한 공기를 마시면서 햇살에 반짝이는 숲을 바라보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만끽하는 장면이므로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평화롭고 유쾌한입니다. 따라서 2-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Exposure to 모모로의 노출. Catalum 소우리. Warm up 몸을 풀다. A dozen 수십 명. Piccoloist 피콜로 연주자들. Run through 끝까지 대충 연습하다. Except 발체 부분 인형 부분. Overture 서곡. Feel threatened, 위협감을 느끼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첫 오디션 경험은 오디션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몸을 풀도록 보내지는 장소인 소우리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최소한 10여 명의 다른 피콜로 연주자들이 있는 큰 방에서 오디션을 위해 몸을 풀면서 나는 세미나리드 서곡에서 발췌한 부분을 연습했다. 이 발췌 부분은 나에게 어렵지 않았고 방 안에 있는 어떤 연주자에게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자, 2-4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페이스, 믿음. 메스업, 망치다. 런스루, 끝까지 대충하는 연습. 슬로우다운, 속도를 늦추다.
커렉트, 바로잡다, 인 석세션, 연속으로, 겟 모어 워크업, 더 흥분하게 되다, 에브리 타임, 매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을 수백 번 연습했기 때문에 오디션에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첫 번째 연습을 망쳤다. 나는 그것을 다시 연주했고 똑같은 실수를 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음악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는 대신 나는 그것을 연달아 계속 연주하다가 매번 더 흥분하게 되어 똑같은 실수를 했다. 자, 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ive in, 굴복하다. Slow down, 속도를 낮추다. Clean up, 뭐뭐를 깔끔하게 연주하다. Damage, 타격, 손상. By the time, 주어동사, 뭐뭐할 즈음에. Be a bundle of nerves, 신경이 곤두서다. Set myself up for, 나쁜 일을 겪을 상태가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굴복하고 그것을 깔끔하게 연주하기 위해 그것의 속도를 줄였을 때 이미 타격을 입은 뒤였다. 내가 방을 나갈 때쯤 나는 신경이 곤두서서 내가 일찍이 겪은 것 중 최악의 오디션 경험을 할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글 2-4의 소재는 최악의 오디션 경험입니다. 아이는 오디션을 앞두고 연습을 하기 전까지는 곡이 어렵지 않았고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첫 연습을 망치고 이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최악의 오디션을 하게 될 상태가 되었던 거죠. 따라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신감이 있는 에서 좌절한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강 함축적 의미 파악입니다. 자, 3-1번입니다. 밑줄 친 long and long instead of long and har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트 이기다, 탤런트 재능, regardless of 뭐뭐와 무관한, 자, 이 무관하게, 뮤지션 음악가, 자, 이 leave는 떠나다, left는 떠났다, head left도 떠났다, put in, 투입하다, 투입했다, productivity, 생산성, set priorities, 우선순위를 정하다, set deadlines, 마감일을 정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능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때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라는 그 말을 기억하는가? 재능의 수준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더 나은 음악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친구 찰리는 내게 자신의 동료인 탐에 관해 말해주었는데 그는 일찍 일을 시작해서 다른 모든 이들이 퇴근한 이후 오랫동안 머물며 매주 시간 외 근무를 했다. 헌신적이고 근면한 직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마 아닐 것이다. 탐이 투입한 추가 근무 시간은 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결코 우선순위나 마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과업을 옮겨 다녔기 때문이다. 자, 3-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omplete 완수하다, Completed 완수했다. Order 순서. 자, Goal direct your hard work. 목표들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노력을 안내한다. Direct라는 건 길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과업에 노력을 집중하지 않은 채 그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그것도 잘못된 순서로 하느라 바빴다. 찰리는 매일 밤 사무실을 나서며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그리고 오래이라는 탐이 있네 라고 생각했다. 목표는 여러분의 노력이 가야할 길을 안내한다. 3-1의 소재는 노력의 방향을 안내하는 목표입니다. 탐은 과업의 우선순위나 마감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한 탐의 비효율적인 업무 태도를 찰리가 비판하고 있으므로 밑줄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분명한 어떤 계획도 없이 비효율적으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밑줄친 becoming increasingly linea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inear 선형의 people of any age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 figurative 비유적인 sense 의미 non-linear 비선형적인 thinker 사고자 marginalized 사회에서 소외된 take less time for, 뭐뭐를 위하여 시간을 덜 쓰다, 조금 쓰다. miss out on, 뭐뭐를 놓치다. neurobiological, 신경생물학의 standpoint, 관점. recontextualize, 새로운 맥락에서 적용하다. vision, 미래상. previously, 이전에. invisible, 안 보이는. engage, 이용하다, 사용하다. daydream, 공상하다. daydreaming, 공상. 모드 방식, stimulate 자극하다, association 연상, prosy 형성하다, prosing 형성하면서, link 연결, concept 개념, neural 신경의 노드 교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연령대의 사람에게든 세계가 점점 더 선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수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많은 예술가를 포함하여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사회에서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예술을 위한 시간을 덜 가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술가는 현실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래상을 제공한다. 창의성은 뇌의 공상 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과 연상을 자극하여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개념과 신경 교점 사이의 연결을 형성한다. 자, 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참여, 관여, 히트, 누르다, 바이 히팅, 누름으로써, 컨템플레이트, 심사숙고하다, 리이메이징, 재해석하다, 논리니얼, 비선형적인 생각, 인트루드 온, 뭐뭐에 개입하다, 더 리니얼, 선형적인 생각, 엑서사이즈, 발휘하다, 아웃풋, 산출물, 산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작자로든 아니면 소비자로든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두뇌의 리셋 버튼을 눌러 우리를 돕는다. 시간은 멈춘다. 우리는 심사숙고한다. 우리는 세상과 맺는 우리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비선형적인 생각이 선형적인 생각에 개입하여 산출물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이의 소재는 세계의 선형화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선형화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예술가는 현실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세계가 선형화되면서 인간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밑줄 친 The Brilliant Monuments of its Triumph Cast the Darkest of Shadow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propriate 무단으로 사용하다. Resource 자원 Pure 증가시키다. Temporary 일시적인 Materialistic 물질적인 Restore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No small 작지 않은 Measure 분량 Discipline 규율 통제 Inherent 어디어디에 내재적인 maladaptive, 부적응하는, predatory, 약탈하는, 탐욕스러운, transform, 변형시키다, come, 다가오다, acknowledge, 인정하다, brilliant, 뛰어난, monument, 기념탑, 기념물, triumph, 승리, cast, 드리우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일시적인 시간에 걸친 물질적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연계로부터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원의 적지 않은 양을 회복시키고 그 관계에 내재한 제한과 규율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은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약탈을 할 것이다. 다가올 세기에 스스로 바뀌기 위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자신의 승리의 훌륭한 기념탑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 3-3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기업, 사업, 리프레젠트, 나타내다, 리프레젠티드, 나타냈다, 코퍼레이트, 기업, 어크놀리지, 인정하다, 비오버, 끝나다, 크리티컬, 위험한, 소트리스, 무분별한, 생각이 없는, 언어,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이프, 생명체, 시큐어, 묶어놓다, 고정시키다, 커넥트 A to B, A와 B를 연결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한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더라도, 한때 기업의 성공이 어떤 꿈과 영광을 제안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기업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왔다. 기업이 끝난 것은 위태롭고 무분별한 방식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자신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을 우리 지구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에 단단히 묶어서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물체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 3-3의 소재는 기업의 실패입니다. 물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기업은 자연계로부터 자원을 무단 사용해 왔으며 기업의 위태롭고 무분별한 방식이 지구의 생물체를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는 내용이므로 미추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기업의 큰 성공이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입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밑줄 친 The Olympics of Philosoph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thlete 육상선수, Athlete of the Mind 생각을 겨루는 육상선수, 자, 니체 사람 이름입니다. Insight into 모모에 대한 통찰, Debate 토론 토론하다, Pretenders to Wisdom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 Athens Athene Question 질문하다, shame 창피를 주다, defeat 패배시키다, argument 토론, philosophy 철학, turn in 어디어디로 눈을 돌리다, Hellenic 그리스의, pit 겨루다, pitted 겨루게 된, epitomize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epitomized 전형적으로 보여진, stand 견디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겨루는 선수로서의 철학자. 그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소크라테스와 그가 논쟁에서 질문하고 망신시키며 물리치는 아테네의 지혜가 있는 척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토론에 대한 니체의 위대한 통찰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스 사회에서 어디로 눈을 돌리든 우리는 올림픽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경쟁에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들의 대항에서 겨루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인의 꿈은 최고가 되는 것, 첫 번째가 되는 것,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3-4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스코스 경주로 아레나 원형 경기장 프레이로스 다이얼로그스 플라톤의 대화편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스탠드 견디다 심포지엄 토론회 어질리티 명민함 트라이엄프 승리 어포넌트 적들 디센던트 자손 후손 호머스 일리아드는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니체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로와 복싱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경쟁 정신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온다. 심포지움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밤샘 술 마시기 대회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신력과 명민함을 이용하는 소크라테스는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바로 그 신체적 영웅의 먼 후손이다. 니체가 이야기로는 플라톤의 대화편은 철학의 올림픽인 것이다. 자, 보기 4번에 theoretical 하면 이론적인이란 뜻입니다. theory가 이론이죠. framework는 체계입니다. 자, 보기 5번에 human right는 인권이고요. issue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 3-4의 소재는 철학자의 논쟁입니다. 이 글은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버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와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도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며 그런 면에서 철학자들을 생각을 겨루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참가자들이 논쟁으로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므로 3-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밑줄 친 카운터 시그널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럭셔리, 사치, 사치품, 오너십, 소유, 시그널, 신호를 보내다. 아이러니컬리, 역설적으로, 카운터 시그널링, 반대 신호 보내기, when, 뭐뭐인 때이다. go out of one's way, 굳이 무언가를 하다. point of honor, 명예에 관한 문제, 수트는 양복 정장, 진즈, 청바지, 트레이너, 운동화, 시그널, 신호를 보내다. 테크, 과학기술, 테크놀로지죠. 스테이러스, 지위, 상태, 언다우티들리, 의심할 법 없이, 에그제큐티브, 경영 간부, 후디는 후드티, 카운터스, 시그널링은 반대 신호 보내기, 어티피컬, 이례적인, 리가드, 호감, 존경, 컨텍스트, 맥락, 어시스턴트, 점원, 조수, 하이엔드, 최고급의, 레이트, 평가하다, 짐 클로드즈, 체육관, 옷, 운동복이죠, 펀은 모피털, 털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소유는 부를 나타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옷차림새가 값싸게 보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인 경우가 흔하다. 반대 신호 보내기는 여러분이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무언가를 하는 경우이다. 비싼 옷이나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지위보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스타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유명한 후드티와 평상복을 걸치는 한 소셜미디어 회사 경영 간부의 영향을 받았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프란체스카 지노는 이례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더 높은 호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연구에서 그녀는 최고급 디자이너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들에게 두 명의 쇼핑객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명의 쇼핑객은 운동복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원피스에 모피를 입고 있었다. 3-5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점원 조수 자, 부티크 명품 상점이죠. 카운터 시그널 하면은 반대 신호를 보내는 이란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점원들이 운동복을 입고 있는 쇼핑객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그 부티크에서 가장 비싼 물품을 사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일반 대중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들은 경험으로부터 부자들이 어떻게 흔히 반대 신호를 보내는지를 배웠던 것이다. 3-5의 소재는 반대 신호 보내기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값싸게 보이기를 선호한다는 반대 신호 보내기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반대 신호 보내기의 뜻을 설명하는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평범하고 소박한 옷 속에 자신의 부를 숨기는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밑줄 친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than a big fish in a bigger pon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lativity 상대성 as noted by 뭐뭐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듯이 fundamental 기본적인 principle 원리들 fund 연못이죠. point 주장하다 make the point that 대절리하라고 주장을 하다 be guided 좌우되다 status 지위 earn 돈 벌다 colleague 동료 prefer to have less 덜 갖기를 더 선호하다 so long as 뭐뭐 하기만 하면 measure 측정하다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하여 reaction to 뭐뭐에 대한 반응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가 말한 것처럼 상대성은 인간의 경제 행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Choosing the Right Pond에서 우리의 경제적 결정은 상태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 상대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 동료가 25만 달러를 버는 경우에 사람들 자신들이 1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는 자신의 동료가 2만 5천 달러를 버는 경우에 사람들 자신들이 단지 5만 달러를 버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더 적은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많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적게 가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성공을 측정한다. 이것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분석에서 나온다. 자, 3-6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Rich 어디어디에 참여하는 것 Extraordinary 특별한 Achievement 업적 Yes은 그러나 리빌, 폭로하다, 드러내다, 올림픽 선수들, 윈, 획득하다, 위너 실버메달, 은메달을 따다. 위너, 우승자들이죠. 브론즈는 동입니다. 컴페티터스, 경쟁자들, 퍼시브 인식하다, 배러프 상황이 더 나은, 레러티버티 상대성, 하우, 뭐뭐인 방식, 어치브먼트 성취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성취로 여겨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통해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는 경우에도 때로 실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우승자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자신을 메달을 따지 못한 다른 모든 경쟁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더 낫고 더 행복하다고 여긴다. 상대성은 우리가 우리의 성취감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더 큰 연못에 큰 물고기보다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자, 보기 1번의 아웃퍼폼 능가하다. 자, 보기 2번의 제너럴리스트는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보기 3번의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보기 4번의 compromising 타협하기 compromise 타협하다 코어는 핵심이란 뜻입니다.
자, 이글 3-6의 소재는 성취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상대성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판단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성취감을 얻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덜 성취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입니다. 따라서 3-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밑줄 친 Free us from what makes us feel fre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원더, 놀라운 일,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즈, 편의성, 레이버 세이빙, 노동력을 덜어주는, 어필 투, 어디어디에게 호소하다, 이거, 열렬한, 미스가이디드, 오도된, 잘못 인도된, 릴리스, 해방, 퍼시브, 인식하다, 토일, 노고, 수고, 프로핏 모티브, 수익 동기, 컨선, 관심, 관심사, 웰빙, 복지, 이펙트, 효과, 컴플렉시티, 복잡성, 디미니쉬, 줄어들다, 감소하다, 챌린지, 어려움, 프리젠트, 보여주다, 헨스, 따라서, 엔게이지먼트, 개입, 관여, 내로우, 제한하다, 레스폰시빌리티, 책임, 포인트, 지점, 투더 포인트 댓, 뭐뭐한 지점까지, 컨시스트 오브, 뭐뭐스로 구성되다, 컨시스트 라즐리 오브, 주로 뭐뭐스로 구성되다, 모니터, 감시하다, 모니터링, 감시하기, 엔터, 입력하다, 엔터링, 입력하기, prescribe, 미리 규정하다, 처방하다, prescribed, 미리 규정된, fields, 영역들. 이때 fields는 특정한 자료를 저장하는 지정 영역들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화를 매우 좋아하는 것이 놀랍기나 한가? 컴퓨터와 여타의 노동 절감 기술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양을 줄여주겠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큰 편의성, 편안함, 편리함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우리가 노고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렬하지만 잘못된 갈망에 호소한다. 직장에서 속도와 효율성의 향상에 대한 자동화에 집중, 즉 사람의 행복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관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수익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집중은 흔히 일에서 복잡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일이 나타내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그 일이 촉진하는 개입을 감소시킨다. 자동화는 사람들의 직무가 주로 컴퓨터 화면을 감시하거나 규정된 필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도로 사람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자, 3-7입니다. 미주신 Free us from what makes us feel fre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석가들. 자, restrict 제한하다, restricted 제한된. Decision support systems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들입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turn은 바꾸다. Process 처리하다. 데이터 프로세싱은 자료 처리입니다. 루틴, 정례적인 일, 일상적인 일. Similar, 유사한, 이펙트, 효과. Take over, 떠맡다. Time consuming, 시간 소모적인, 태스크는 일. Engage in, 참여하다, 관여하다. Sense of accomplishment, 성취감. Free라는 거는 뭐뭐로부터 뭐뭐를 벗어나게 하다. Free, A from B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훈련된 분석가들조차도 판단을 내리는 일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례적인 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일이 한정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앱과 여타의 프로그램들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소프트웨어는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과업을 떠맡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노력이라는 것을 할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춰버린다. 너무나 흔히 자동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자, 보기 1번의 struggle with는 고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라는 뜻이고요.
보기 4번의 인파어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할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 3-7의 소재는 자동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일이 단순해지고 쉬워져서 그 일을 완수하는 데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동화가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우리에게서 어려운 과업을 성취하는 보상을 빼앗는다입니다. 따라서 3-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밑줄 친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search, 검색하다, searching, 검색하기 valid, 타당한, 유효한, eye-opening, 놀랄만한 눈이 커진다 이런 뜻이니까 놀랄만한 roll one's eyes, 못마땅해하다 research는 조사, 연구죠. 그 다음에 sound, 좋은, 건전한 rare, 드문, disease, 질병 rare disease는 희귀병이죠. present, 보여주다 grateful, 감사하는 다음에 save, 덜다 be saved, 덜게 되다 entangle, 뒤얽히다 entangled, 뒤얽히게 되는 angle, 왜곡하다 angled, 왜곡했다 anecdote는 일화들입니다. exaggeration, 과장 claim, 주장 manipulate, 조종하다 navigator, 정보, 검색자 항해사 자, 그 다음에 to believe, 뭐뭐를 믿도록 post, 게시하다 posted, 게시된 learn into, 우연히 만나다 preconceive, 미리 인지하다 preconceived, 미리 인지된 notion, 관념, 생각이죠. curse는 저주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는 것은 타당하고 놀랍고 교육적이고 심지어는 유용할 수도 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로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 못마땅해하지만 때때로 그 조사는 괜찮은 것일 수도 있다. 환자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추가적인 일을 좀 덜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의견, 개인적인 일화, 과장, 허위 주장으로 왜곡된 사이트들이 정보 검색자가 제시된 것을 믿도록 조종하면 웹은 뒤얽히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사전에 형성된 개념에 근거하여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으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여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가 생기게 된다. 자, 3-8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메가도스 대량 투여하다, 메가도싱 대량 투여하기, prevent 예방하다, 콜드 감기, seek out 찾다, promote 조장하다, 홍보하다, juice cleanse는 해독 주스입니다. well-being 복지, delay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cup of tea 선호하는 일, abound 풍부하다, debate 토론하다. 자, whether to eat 먹을지 아닐지, 어거닉 유기농에 plenty of 많은 available 이용 가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는 것이 감기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으면 이러한 생각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찾을 것이고 또 쉽게 찾아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해독 주스가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웹사이트를 찾기 쉽다. 백신을 늦추는 것이 선호하는 일이라면 온라인 정보원은 넘쳐난다. 만약 여러분이 오로지 유기농 음식만 먹어야 할지에 대해 숙고 중이라면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가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자, 보기 4번에 pre-existing 하면은 미리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보기 5번에 confront 어디어디에 맞서다, conventional 하면은 전통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이글 3-8의 소재는 온라인 건강정보 검색입니다.
온라인으로 관광 정보를 찾는 경우 외국에서 전해지는 정보들로 가득 찬 사이트들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외에도 선입관에 근거해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및 주신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는 바로 앞 문장에 제시된 내용 Learning to Travel부터 Preconceived Notions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및 주신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인터넷을 검색할 때 기존의 생각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4장 요지 주제 파악입니다. 4-1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t some point 어떤 순간에 suffer 뭐뭇의 고통을 겪다 consequence 결과 put oneself in 자초하다 erase 지우다 sweep it under the rug 그것을 숨기다 impatient 조급한 attempt 시도 move on 넘어가다 haste makes waste 서두름이 이를 그르친다 rush 서두르다 leave behind 뒤에 남기다 worse 더 나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자초한 나쁜 상황의 결과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우리의 기록에서 그냥 지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성급하게 넘어가고자 하여 그것을 재빨리 숨기기로 잘못 결정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대개 서둘러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을 가능한 빨리 뒤에 남겨두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 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risis, 위기, Fallout, 후유증, Mindful, 염두에 두는, Take, 필요로 하다, That은 그것, 그 일이죠. Affect,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Move on, 다음번으로 넘어가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후유증 기간이 있고 위기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데 필요할 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우리만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 4-1의 소재는 어려움을 서둘러 지나치려는 태도입니다. 어려움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서둘러 그것을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염두에 두며 위기의 후유증 기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따라서 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plicated 복잡한 Aspect 측면 Substantial 상당한 Imbalance 불균형 Be demanded of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요구가 되는 이란 뜻입니다. Competitive 경쟁에 대한 Demand 요구 Perceive 인식하다 Capability 능력 To be for meeting 뭐뭐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 여기서 meet는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는 뜻이죠. For situations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perception 인식 determine 결정하다 amount 분량 양이죠. nature 본질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코치와 선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의 복잡한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성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믿는 것, 경쟁에 대한 요구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것, 개인적인 통제력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다. 그러므로 경쟁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인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과 본질을 결정한다.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레미즈 전제, 셀프토크 심리적 자기대화, 임팩트 영향, 리스폰서블 책임지는, 프랙틱스 실행하다, 컴피트 인 경쟁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대화의 전제는 상황 자체가 그리하는 것보다 신념이 경쟁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행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그러한 것보다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ppraisal, 평가, view, 뭐뭐를 보다 간주하다. 자,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 tough, 힘든, enemy, 적, 상대방, challenge, 해볼 만한 일, enhance, improve, 향상시키다, performance, 경기력, promp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부추기다, 뭐뭐하게 하다, threat, 위협, stadium, 경기장, full of, 뭐뭐로 가득 찬, crowd, 관중, 군중, while, 뭐뭐인 반년에, embarrassed, 당혹하게 된, mess up, 망치다, flow, 중단이 없는 흐름, choke, 실패하다, choking, 실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가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힘든 상대를 해볼 만한 상대로 보고 그로 인해 경기력이 향상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위협으로 보게 하고 그로 인해 경기력이 망쳐진다. 한 선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선수는 내가 이 관중들 앞에서 망치면 얼마나 창피할까에 관해 걱정할 수도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똑같은 경기장이지만 각각 다른 반응은 중단 없는 흐름으로 혹은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글 4-2의 소재는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입니다. 똑같은 경쟁 상황에 대해 선수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반응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양과 본질이 결정되어 그로 인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겠죠. 따라서 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tream, 개울, kept losing, 계속 놓쳤다, due to, 뭐뭐 때문에, walk across, 뭐뭐를 가로질러 걷다, be up to, 어디어디까지 있다, thigh, 허벅지, be thrown, 내동댕이 쳐지는, current, 흐름, 조류, severely, 심각하게, 심하게, injured, 부상당한, excessive, 지나친, attachment, 애착, attachment to 하면은 뭐뭐에 대한 애착입니다. helplessly, 대책 없이, carried away, 휩쓸리게 되는, be battered on, 세게 부딪히게 되다, toss, 뒤흔들다, 내던지다, downstream, 하류로, 흐름에 따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캠핑 여행에서 친구들과 나는 개울에서 물병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개울물의 강한 힘으로 인해 병을 계속 놓쳤다. 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개울을 가로질러 걷고 싶었다. 하지만 물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고 우리는 물살의 힘에 쉽게 내동댕이 쳐져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우리는 액착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서 물에 마구잡이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바위에 세게 부딪히는 것이다. 자, 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t oneself in, 뭐뭐를 뭐뭐에 빠뜨리다.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nature, 본질. Outcome, 결과. Hopelessly, 대책 없이. Cut, 휘말리는, 사로잡힌. The current of cleaning, 애착이라는 흐름. 자, current가 흐름이고요. cleaning 하면은 애착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볼 것이고 우리 자신을 그런 상황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본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정함과 친절함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애착이라는 흐름에 대책 없이 휘말리지 않게 한다. 이 글 4-3의 소재는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위험성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애착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면 마치 개울물의 강한 힘에 휩쓸리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본질과 그 결과를 알고 마음이 애착이라는 흐름에 대책 없이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ngineer, 공학자, Socio-Technical, 사회기술적인, Notion, 관념, Engineering, 공학, Expertise, 전문 지식, Disrupt, 붕괴시키다, Disrupt, 붕괴되는, 분열된, So-called, 소위 이른바, Technical, 기술적인, Aspect, 측면, Work, 작업, A focus on, 뭐뭐에 대한 주목, 집중, Undertaking, 사업, 일, Involve, 수반하다, Equation, 방정식, Artifactual, 인공적인, Device, 기구, Fit, 어울려 들어갔다, 잘 맞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학자의 일이 사회기술적 체계의 일부로 이해될 때 공학기술 전문 지식의 전통적 개념은 어느 정도 붕괴된다. 공학기술 전문 지식이 전통적으로 소위 작업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지만 사회기술적 체계에 대한 주목은 공학기술 사업이 통계, 측정, 방정식 훨씬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공학기술은 기구와 기계가 어울려 들어가야 할 현존하는 인공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공학지식은 다른 형태의 지식과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자, 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공학, 엑스퍼타이즈, 전문 지식, 테크니컬, 전문적인 것, 인테그레이트, 통합하다, 인테그레이팅, 통합하는 것, 엔지니어스, 공학자들, 엑스퍼트, 전문가들, 디자인, 설계하다,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 고려하다, 메쉬 위드, 딱 들어맞다,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다, 인스티튜션, 제도, 기관, 아티팩트, 인공물, 가공품, keep in mind, 명심하다, politics, 이해관계, 정략, be promoted, 증진되다, 활성화되다, be weakened, 약화되다, effect, 효과, intend, 의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학기술 전문 지식은 그냥 전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 통합하는 데 있다. 공학자는 사람, 관계, 제도, 인공물의 복잡한 세계를 고려하고 그것과 딱 들어맞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다. 공학자는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 증진되는 또는 약화되는 가치와 이해 관계를 명심할 때 자신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글 4-4의 소재는 공학 지식입니다. 사회기술적 체계 내의 공학 지식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식을 통합하고 복잡한 세계에 딱 들어맞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의 요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따라서 4-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fford to 뭐뭐할 여유가 있다. A city to serve 1년의 dusty 먼지 묻은 legal 합법적인 코드 규정. legal 코드는 법전입니다. interface of 뭐뭐에 직면하여 evolve 진화하다 evolving 진화는 outdated 구식의 자, by the time 뭐뭐할 즈음에 비전 시각 be going to have to go 사라져야만 하는 discipline 학문 분야 adapt to 어디어디에 적응하다 adapting to 어디어디에 적응하는 attend to 자,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state는 상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진화하는 기술에 직면하여 법 내용이 인쇄될 무렵에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는 메마르고 먼지가 내려앉은 일련의 법전으로 더 이상 간주해서는 안 된다. 법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정말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분야를 현재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으로가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법의 현 상태보다는 그것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자, speedometer, 속도계. As it is now, 지금 있는 그대로. accelerate, 가속하다. accelerating, 가속 중인. keep pace with, 보조를 맞추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속도계를 본다. 그것은 법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법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고 법이 기술과 보조를 맞추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글 4-5의 소재는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법이라는 분야를 현재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따라서 4-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자,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기 science 과학 지식 presentation 제시 matter 중요하다 dress up 뭐뭐를 꾸미다 presented 제시되는 impact 영향력 indulgent 방종한 self edification 자기 개발 build 구축하다 body of knowledge 지식 체계 end up with 결국 뭐뭐를 가지게 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communicated 전달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 지식과 제시 둘 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과학 지식이 훌륭하지 않다면 그것을 얼마나 잘 꾸미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훌륭한 과학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 지식이 훌륭한데도 잘 제시되지 못하면 그것은 힘과 영향력을 잃는다. 최악의 경우에 이것은 과학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방종한 취미가 되고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목표는 결국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훌륭한 과학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4-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eneral 일반적인 Practice 관행 The vast majority of 대다수 Analysis 분석 Very little time or resources devoted to 뭐뭐에는 시간이나 재원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로 devoted to라는 것은 뭐뭐에 바쳐진 이란 뜻이죠. Rather than science communication being an afterthought
오히려 과학 전달이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afterthought라는 게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factor in, 뭐뭐를 고려하다. quality, 양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과학 분야의 대부분의 노력이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들어가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에는 시간이나 지원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 4-6의 소재는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훌륭한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그러므로 4-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curate, 정확한 conceptualization, 개념화 obesity, 비만 epidemic, 유행병, 급속한 확산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lack, 결핍하다 lacking, 결핍된 willpower, 의지력 metaphor, 은유 capture, 포착하다 phenomenon, 현상 쓰나미, 지진, 해일 cue, 신호 stimuli, 자극들 stimulus, 자극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overconsume, 과다 섭취하다 excessively, 지나치게 sedentary, 주로 앉아서 지내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의 급속한 확산을 정확히 개념화하자면 그것은 사람들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의 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현상을 더 제대로 담아내는 비유는 쓰나미이다. 신호와 자극이라는 주변 상황의 쓰나미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어 의도치 않게 과다 섭취하고 지나치게 앉아서 지내게 한다. 4-7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ocietal, 사회의 Response, 반응 쓰나미, 지진, 해일 Proportional, to, 뭐뭐에 비례하는 Threat, 위협 Cue, 신호 Perceive, 인식하다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Appropriate, 적절한 Obesity, 비만 Epidemic, 유행병, 급속한 확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쓰나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수영 강습과 치어리더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대응은 분명히 그 위협에 비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호에 대한 대응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더 적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비만의 급속한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 4-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olution, 해결책 Cue, 신호 Exposed, 노출된 Be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 On a daily basis, 매일 Explicit, 명백한 Individual, 개별적인 Preference, 선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쓰나미를 일으키는 그 힘을 통제하여 줄이는 것, 즉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호를 명백히 밝히는 것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수영 강습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에너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4-7의 소재는 비만을 일으키는 주변 상황 요인입니다. 비만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부족이 아니라 주변 상황의 신호와 자극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따라서 4-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urning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Turning, 바꾸기 Robust, 탄탄한, Innovation, 혁신
베어번즈, 빈약한, 인베스터, 투자자, 밸류, 가치, 오버룩, 간과하다, 묵살하다, 비 오버룩 투, 묵살된, 간과된, 어드버케이트, 옹호자, sufficiently, 충분히, compelling, 설득력 있는, 강력한, picture, 모습, potential, 잠재적인, attractiveness, 매력, self-apparent, 자명한, apparent, 분명한, seldom, 거의 없는, inflate, 팽창하다, inflation, 팽창, inflated, 팽창된, projection, 추정, 예상, return, 수익, investment, 투자, alienate, 멀어지게 만들다, distrust, 불신하다, hype, 과대 광고, 사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탄탄한 혁신적 제품으로 바꾸려면 그 아이디어가 빈약한 가능성에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어떤 멋진 아이디어는 그 주창자가 혁신의 잠재적 매력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모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살된다. 대신 주창자는 가치가 자명해지기를 바라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투자에 대한 수익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과장된 추정을 함으로써 과대 광고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자, 4-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관리.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Sufficiently, 충분히. Complete, 완성된. Picture, 모습. Risk, 위험. Deal making, 거래 성립. Resemble, 닮다. Venture Capitalist, 벤처 사업 투자자. Investment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투자. Consideration, 고려. Investment, 투자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아이디어를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의 실제 가치와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완성된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의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 성립 절차는 벤처 사업 투자자가 고려 중인 투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투자 절차와 유사하다. 이 글 4-8의 소재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유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투자를 받아 혁신적인 것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의 실제 가치와 위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할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따라서 4-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5강 주제 파악입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rporation, 기업. Establish, 제정하다. Reward, 보상. Drive performance, 성과를 올리다. Meet, 맞추다. Budget, 예산. Risk, 위험. Invest, 투자하다. Pause, 제기하다. Profit, 이득, 이익. Block, 차단하다. Riskier, 더 위험한. Theft, 길. Market, 판매하다, 마케티드, 판매되다. Radical, 급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상을 제정한다. 흔히 이런 보상은 예산에 맞추고 위험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유형의 보상은 관리자로 하여금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이득을 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안전한 제품에 투자하게 한다. 이런 보상은 더 모험적인 길을 탐색하려는 욕구는 무엇이든 완전히 차단한다. 기업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실패 위험이 적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리는 속도에 보상을 준다. 자, 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아웃컴, 결과. 에퍼타이트, 욕망. 오버도스, 과량 투여. 인크리멘탈, 서서히 나아지는. 그래서 an overdose of incremental ideas라는 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생각의 양이 과대해짐이란 뜻입니다. Get frustrated, 좌절하게 되는. Get blind to, 뭐뭐에 무지하게 되는. Explicitly, 명시적으로. Implicitly, 함축적으로. Measurement, 측정, 평가. Mute to, 약화시키다. Optimally, 최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모험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어지고 서서히 나아지는 혁신적이지 않은 아이디어의 양은 과대해진다. 흥미롭게도 관리자들은 그 조직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행위는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에 좌절한다. 잘못 고안된 평가 혹은 보상 체계는 최적으로 고안된다 해도 나머지 규정들을 약화시킨다. 자, 보기 1번의 effect는 영향이고요. work performance는 업무 수행입니다. 보기 3번의 characteristic은 특징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의 drawback은 단점이란 뜻입니다. 결점, 단점이죠. shortcoming, 단점. 보기 5번의 consistent는 일관적인이란 뜻입니다. 이글 5-1의 소재는 실패 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보상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상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실패 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보상의 결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exist, 존재하다. deserted, 버려진. deserted island는 무인도입니다. 지니, 지니는 정령, 유령이란 뜻이죠. love, 문지르다. emerge, 나타나다. wish, 소원. vanish, 사라지다. immediately, 즉시. miss, 그리워하다. activate, 활성화하다. grant, 주다. character, 등장인물. rescue, 구조란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 남자가 무인도에 있는데 요정이 들어있는 램프를 발견한다. 램프를 문지르고 나니 요정이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남자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바로 사라진다. 두 번째 남자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역시 사라진다. 세 번째 남자는 내 친구들이 보고 싶구나. 그들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이런 농담을 들을 때 우리는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한다. 우리는 또한 무인도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도 활성화한다. 자, 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진이 정령, 요정이죠. 옵션, 선택권, 레스큐, 구조, 리미티드, 제한된, as expected, 예상대로, in accord with, 뭐뭐와 일치하여, funny, 재미의, violate, 거스르다, 위반하다, expectation, 기대, 그다음에 amused, 재미있어 하는, false, 거짓의, assumption, 가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지식은 선택할 수 있는 구조 방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정을 발견하는 것은 훌륭한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처음 두 남자는 이런 지식과 부합하여 예상되는 대로 행동한다. 세 번째 남자가 우리의 기대를 거스를 때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는데 우리는 재미있지 않은 가능한 결말이 단지 한 가지만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유일한 하나의 결말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했기에 재미있어 한다. 보기 1번의 linguistic 언어적인 characteristic 특징입니다. 보기 5번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s는 대인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글 5-2의 소재는 농담의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는 청중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농담의 요소로서의 기대를 거스름입니다. 따라서 5-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증각, 롱제버티, 장수, 리버스, 뒤없다, 에이징, 노화, 프로세스, 과정,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 심텀, 증상, 프롤롱, 연장하다, if anything, 설령 있다고 해도, 비록 있다고 해도, be driven by, 뭐뭐에 이끌리다, vanity, 허영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수명의 증가는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역으로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900년에 전 세계 기대 수명은 평균 31세였다. 1950년 무렵 48세였고 2010년에 70세에 이르렀다. 비록 노화 증상을 늦추거나 심지어 생명을 연장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들이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지만 그 제품들의 대부분은 이루는 것이 비록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그 산업의 대부분은 허황된 것에 의해 이끌리고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다. 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Huge, 거대한, Leap, 진보, Pharmaceutical, 약제의, 제약의, Reverse, 뒤엎다, Aging, 노화, Enormous, 거대한, Profit, 이익, Superficial, 피상적인, Inefficient, 비효율적인, Glimpse of라는 것은 흙급 봄입니다. Potential, 잠재적인, 마켓, 시장, Extend, 연장하다, Put a price on, 어디어디에 가격을 매기다, Putting a price on, 어디어디에 가격을 매기는 것, Holy Grail, 성배, 성스러운 잔, Take A to B, A를 B로 끌어올리다,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설례 없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AI는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으로 돌리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약제 연구에서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비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제품에 대해 미용업계가 이미 누리고 있는 막대한 수익은 인간 수명 연장에 관한 훨씬 더 큰 잠재적 시장을 언뜻 볼 수 있게 해준다. 더 긴 수명을 향한 성배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약 산업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자, 보기 1번의 메디컬 의학적인 팩터는 요소입니다. 보기 3번의 파마스티컬 하면은 약제의, 제약의란 뜻이고요. 어드밴스는 발전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의 리버스는 역으로 돌리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고요. 에이징은 노화가 되겠습니다. 이 글 5-3의 소재는 인간 수명에 대한 제약산업의 잠재성입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노화를 늦추거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제약산업의 시도가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AI를 활용한 이 분야의 약제 연구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제약산업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인간 수명 연장에 있어서 AI 약학 발전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opular Culture, 대중문화, Alert the Public to, 대중의 주의를 어디어디에 환기시키다, On the way, 진행 중인, Miraculous, 기적적인, Prediction, 예언, Breakthrough, 획기적 발전, Once, 한때, Subject, 소재, 주제, Fiction, 소설, 허구, Announce, 발표하다, Be announced, 발표되다, Trigger, 유발하다, 촉발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Further, 추가적인,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Profit Seeker, 이익 추구자, Ethicist, 윤리학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뉴스 매체와 대중문화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뜨거운 담론에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날마다 한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였던 기적과 같은 과학적 예견과 획기적 발전들이 현실로 발표된다. 각각의 새로운 발표는 희망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인도주의자, 이익추구자,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 정치인 및 일반 대중 사이에 추가적인 논쟁을 보장한다. 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llaboration, 협력, Role, 역할,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Exploration, 탐구, Literally, 글자 그대로, Give shape to, 누구에게 형태를 부여하다, Abstract, 추상적인, Concept, 개념, Raise questions, 문제를 제기하다, raise는 제기하다 이런 뜻이죠. ecological 생태학적인, implication 함축,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협력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말 그대로 형태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진행 중인 이러한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로 작업하며 그것은 과학의 획기적 발전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윤리적 함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 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formed 영향을 받은, 정보를 받은, Investigate 살피다, 조사하다, Issue 문제, Concern 염려, Trigger 유발하다, 촉발하다, Triggered 유발된, 촉발된, Modification, 변형, 수정. Pay closer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더 밀접한 주의를 기울이다. Advance, 발전. Reflect upon, 되돌아보다. Boundary, 경계. Shape, 변화시키다, 형성하다. Meet, 충족시키다. Demand, 수요. Manipulate, 조작하다. Manipulating, 조작하면서. Genetic, 유전적인. Makeup, 구조. 어거니즘은 유기체란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영향을 받는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은 젠을 변형함으로써 유발된 문제들과 염려에 대해 살펴서 대중에게 과학 발전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 사이의 경계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 작품들은 우리가 동물과 그 외 다른 유기체들의 유전 구조를 조작하고 형태와 생산 능력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자연을 변화시키는지를 고찰한다. 자, 보기 3번의 distinction은 구별이란 뜻이고요. 보기 4번의 academic disciplines는 학문적 분야들입니다. 보기 5번의 science informed 하면은 과학적 영향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이글 5-4의 소재는 예술과 과학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를 활용하는 예술은 과학적 개념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과학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과학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과학의 영향을 받는 예술의 기여이죠. 따라서 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6강 제목 파악입니다. 6-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rchase, 구매하다.
뉴딜, 뉴딜 정책. For much of 뭐뭐의 대부분 동안 Manufacturer, 제조사들 Strict, 엄격한 Section, 부분 Crop up, 불쑥 발생하다 Trendy, 최신 유행의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안 비싼 In vast amounts, 대량으로 At lightning speed,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Subcontracted, 하청 계약된 To be sold, 판매될 수 있도록 Chain store, 연쇄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자국민이 구매하는 의류의 최소 70%를 생산했다. 그리고 뉴딜 정책 덕분에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의류 브랜드와 제조사는 엄격한 국가노동법들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의류 사업의 새로운 부분이 불쑥 나타났는데 이는 수천 개의 연쇄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청 계약된 공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최신 유행에 비싸지 않은 의류를 생산하는 패스트 패션이었다. 자, 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업쇼링, 생산기지 해외 이전. 캐치온,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인더스트리, 산업.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Unfold, 상황 등이 차례로 펼쳐지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제조 비용을 삭감했는데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노동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얻을 수 있었다. 막 세계화가 차례로 펼쳐지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의류산업 전반에 걸쳐 인기를 얻었다. 자, 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markable, 놀랄만한 엠비어스, 브라운 리셋, 재설정하다 럭셔리, 고급 의류, 사치품 에스테틱 웨어, 운동복 컨시브드, 구상된, 착상된 임팩트, 영향력 빌리언, 10억 트릴리언, 1조 도메스티컬리, 국내에서 글로벌 자이언트, 국제적 거대 산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그 업계의 작은 외딴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놀라운 성공은 참으로 부러운 것이어서 이는 곧 고급 의류에서 운동복에 이르기까지 의류가 구상되고 광고되며 판매된 방식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리듬을 재설정했다.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컸는데 지난 30년 동안의 패션 산업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된 5천억 달러의 거래에서 연간 2조 4천억 달러의 국제적인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자, 6-1의 컬처 노트입니다. 오프쇼링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의 업무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장 등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기 2번의 사이클은 주기이고요. Over the years는 수년 동안이란 뜻입니다. 보기 3번의 베너피트는 혜택, 플렉서블은 유연한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의 오버프로덕션은 과잉 생산, 플라넷은 지구고요. 보기 5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글 6-1의 소재는 새롭게 등장한 의류사업 부분인 패스트 패션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의류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패션의 특징과 그것이 기존의 의류산업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패스트 패션의 급격한 부상과 영향입니다. 따라서 6-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딥러닝, 심층 기계학습 캐리어, 수행하다 프로그래매틱, 프로그램의 implication, 결과 without understanding any implications, 어떠한 결과도 이해하지 못하고 in particular, 특별히 analyst, 분석가 bias, 편견, 편향
더 데이터셋, 자료세트, 뉴럴 네트워크, 신경회로망,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표시, as it is, 있는 그대로, 리프로듀스, 재현하다, 재생하다, 스테레오타이프, 고정관념, as a whole, 전체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컴퓨터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어떤 결과도 이해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왔다. 특히 많은 분석가들은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를 설명해왔다. 신경회로망이 토대로 삼아 훈련하는 데이터세트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세계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우리 사회 전체의 최악의 고정관념과 편향을 지원할 수 있다. 자, 6-2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exercise, 발휘하다. question, 무엇에 의문을 제기하다. deep learning, 심층 기계학습. network, 회로망. label, 분류하다. labeled as, 뭐뭐로서 분류된. secretary, 비서. archive, 수집 자료. whereas, 반면에.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판단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보고 있었던 패턴에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딥러닝 회로망은 온라인 수집 자료에서 비서라고 분류된 대부분의 사진은 여성이지만 상사의 대부분의 사진은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남성은 항상 상사이고 여성은 항상 비서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자, 보기 2번에 once assembled 일단 모이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transform, 변형하다, 바꾸다. 자, 보기 4번에 virtual reality는 가상현실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에 copy는 모방하다, biased perceptions는 편향된 인식들입니다. culture note 설명입니다. deep learning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스스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류하여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 기술을 뜻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를 뜻합니다. 이걸 6-2의 소재는 알고리즘의 편향입니다. 딥러닝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른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편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편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딥러닝 컴퓨터는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모방한다입니다. 따라서 6-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6-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sume, 가정하다, assumption, 가정, reflection, 반영, 생각, what's going on, 무엇이 발생하는지, go on, 발생하다, voice, 말로 표현하다, be voiced to, 누구에게 말로 표현되다, perception, 인식, 자각, precisely, 정확하게, change effort, 변화의 노력들, suppose,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뭐뭐라면, loophole, 찾다, fresh out of school, 학교를 갓 졸업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우리 사고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우리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로 표현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식을 알게 될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변화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이다. 알렉스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을 찾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pply, 지원하다. Suppose,
만약 뭐뭐라고 가정해 보아라. turn around, 회복하다, 호전시키다. initiative, 진취성. all lose lose라는 거는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상황을 all lose lose라고 부릅니다. school district, 학군, 학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알렉스는 그 가르치는 자리를 정말 원했으면서도 거기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가 그 학교 전체를 호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진취성 부족이 그와 그 학구 모두의 부정적 결과를 낳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자, 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Unique 독특한, prior 이전에, be of true value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자, of와 추상명사를 결합하면 형용사가 되죠. of value는 valuable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challenge 진실을 의심하다. take action 조처를 취하다. confidence 자신감. pursue 추구하다. hinder 방해하다. progress 진보하다, 향상하다. inhibit, 저해하다. organization, 조직. remain locked, 묶여있다. self-imposed, 스스로 부과된. impose가 부과하다 뜻입니다. boundary, 경계, 한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 대신 그가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이전의 역할에서 온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의 가정의 진실을 기꺼이 의심하려고 했다면 그는 자신있게 행동을 취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과한 한계 안에 묶여 있도록 한다. 자, 6-3번 보기 2번의 태클은 누구누구와 맞붙어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오버룩트는 간과된. 보기 4번의 커머널리티는 공통점들입니다. 퍼셉션 인식, 커그니션 인지입니다. 이글 6-3의 소재는 발전을 막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을 반영하는 가정을 통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오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가정과 맞붙어 싸워 변화를 시작하라 입니다. 따라서 6-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laim, 주장하다, intuitive, 직관적인, reasoning, 추론, association, 연관성, 연상, built up, 축적된,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diagnosis, 진단, diagnostic, 진단의, process, 과정, Observe, 일련의, explicit, 명시적인, procedure, 절차. Be captured, 담기다, 포착되다. Attack, 어디어디에 착수하다. Over the course of months, 여러 달에 걸쳐서. Pin down, 정확히 밝히다. Aspect, 측면. Model, 만들다. Structure, 구조. Practical, 실제적인. Feel intuitive, 직관적으로 느끼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친 업무에서 축적된 연관성을 통한 추론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의학 진단 문제를 연구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진단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길 수 있는 일련의 명시적 절차로 보는 것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여러 달에 걸쳐 의사를 인터뷰함으로써 그 문제에 착수하여 그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의 모든 면을 정확히 밝히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실제적인 지식의 구조 모형을 만든다. 6-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ulting 결과로 나온 Given the same information as 뭐뭐와 동일한 정보를 받게 되면 Come to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Conclusion 결론 Side effect 부작용 Henceforth 이제부터 이후 Collaboration 협업 Intuitive 직관적인 Be shown to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Formalizable 공식화가 가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은 의사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보통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 이후로 그 프로그램이 그 의사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사의 생각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협업에 의해 바뀐 상태이다. 전에는 의사에게 직관적으로 보였던 것이 공식화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 6-4번 보기 3번의 Fundamentals라는 것은 기본 원칙들을 뜻합니다. 보기 4번의 Formalizable 하면은 공식화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글 6-4의 소재는 AI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의사는 자신들이 하는 일 중 많은 일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그런 직관적인 진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가 가능한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의사의 직관적인 진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가 가능한입니다. 따라서 6-4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7강 도표 정보 파악입니다. 7-1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도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에 관한 2019년 미국인들의 견해를 나타낸다. 과학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을 때 가장 높았다. 7-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응답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연구가 독자적인 위원회에 의해 재검토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다. 연구가 연방 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는 것은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과 그것을 덜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 사이에서 가장 적은 비율 차이를 나타냈다. 7-1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연구가 산업그룹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58%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은 그 결과를 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고 단지 10분의 1만이 자신들이 그 결과를 더 신뢰할 것이라 말했다. 연구가 연방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것이 연구에 대한 그들의 신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글 7-1의 소재는 연구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주어진 도표에서 연구가 연방정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연구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48%로 다른 요인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기 때문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7-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선별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7-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생물학자의 비율은 1980년 한 차례 감소를 제외하고 기간 내내 꾸준히 증가했다. 컴퓨터 및 수학 분야의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1990년에 35%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10년에 26%로 감소했다. 7-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까지 컴퓨터 및 수학 분야의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여성 화학자 및 재료과학자의 비율보다 더 높았지만 2000년에는 후자가 전자를 능가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기간에 STEM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공학자를 제외하고 증가했다. 7-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화학자 및 재료과학자의 비율은 1960년 8%에서 2019년 43%로 증가했는데 이는 1960년과 2019년 사이에 4개의 직업 유형 전체에서 가장 큰 퍼센트포인트 격차이다. 이 글 7-2의 소재는 STEM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입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기간에 STEM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 중 증가하지 않은 분야는 공학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수학 분야의 직업도 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7-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2018년에 지역별 모바일 앱, 모바일 웹사이트, 데스크톱을 통한 온라인 거래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준다. 7-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톱 거래와 비교해서 북아메리카 67%는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모든 온라인 거래의 75%, 아프리카와 중동 70%에서 모바일 거래가 우위를 차지했다. 유럽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데스크톱을 이용한 거래를 넘지 않았다. 7-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모바일 거래가 유럽에서보다 덜 일반적이었는데 거래의 50%가 데스크톱 컴퓨터로 이루어졌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와 중동, 북아메리카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거래보다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한 거래의 비율이 더 낮게 관찰되었다. 유럽에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거래와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한 거래의 비율 차이가 단지 3%포인트였다. 이 글 7-3의 소재는 온라인 거래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유럽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데스크톱을 이용한 거래를 넘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7-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는 2020년 숲 면적에 있어 세계의 상위 10개 국가들을 보여준다. 7-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숲 면적을 가진 10개 국가는 전 세계 숲 면적의 약 3분의 2, 66%를 차지했다. 단지 5개 국가, 즉 러시아 연방,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이 세계 숲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7-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세계 숲 면적의 2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숲 면적을 지녔었는데 이는 브라질과 페루의 비율을 합한 것보다 더 컸다. 호주와 콩고 공화국은 각각 숲 면적이 1억 헥타르 이상이고 합쳐서 세계 숲 면적의 6%를 이루었다. 2020년 인도의 숲 면적은 7,200만 헥타르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숲 면적보다 1,000만 헥타르 적은 것이었다. 이 글 7-4의 소재는 2020년 세계상위 10개 산림 국가들입니다. 인도의 숲 면적은 약 7,200만 헥타르이고 인도네시아의 숲 면적은 약 9,200만 헥타르로 두 국가의 숲 면적 차이는 약 2,000만 헥타르입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7-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8강 내용 일치 불일치 파악입니다. 8-1번입니다. 라티메리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p to 어디 어디까지 다다르는 length 길이 way 무게가 나가다 scale 비늘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squid 오징어 octopus 문어 stocked 블룩 튀어나온 fin 지느러미 tetrapod 사지 동물 stand on the fin 지느러미로 서다 crawl 기어가다 기다 as once thought 한때 생각되었던 것처럼 pectoral 가슴의 rotate 회전하다 stand on its head 물구나무를 서다 with its belly up 배를 위쪽으로 하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라티메리아는 길이가 1.8m까지 이르고 무게가 98kg이나 나가는 대형 어류이다. 몸통은 큰 비늘로 덮여있다. 그것은 물고기, 오징어, 문어를 먹고 산다. 이 살아있는 화석은 여러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사지동물처럼 뼈가 있는 무겁고 불룩 튀어나온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한때 생각되었던 것처럼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가슴 지느러미는 거의 180도 회전할 수 있어서 그 물고기는 이따금 물구나무를 서거나 혹은 배를 위쪽으로 하여 바닥 위로 천천히 헤엄칠 수 있다. 8-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rgan, 기관, detect, 탐지하다, electrical field, 전기장, prey, 먹잇감, location, 위치 알아내기, reproduction, 번식, 생식, female, 암컷, bear, 나타, live형, 살아있는 새끼, diamera, 지름, reproductive tract, 생식관, apparently, 분명히,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젤리로 가득한 기관이 전기장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어 따라서 먹잇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암컷은 살아있는 부화된 새끼를 무려 26마리나 낳는데 지름이 약 9cm가 되는 거대한 알들은 적어도 1년 동안 생식관에서 발육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 글 8-1의 소재는 라티메리아입니다. 지느러미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한때 생각되었던 것처럼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The fish appears to stand on the fin but not to crawl over the bottom with them as once thought 라고 했죠.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2번입니다. 따라서 8-1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evere, 심각한, pneumonia, 폐렴, commit one step to ing, 뭐뭐를 맹세하다, 뭐뭐를 약속하다, medicine, 의학, qualified, 자격을 얻었다, publish, 출판하다, Taylor, 재단사, experienced, 경험이 되는,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 remain involved with, 어디 어디에 참여하는, psychoanalytical, 정신분석학의 society, 학회. 그래서 psychoanalytical society는 정신분석학회가 됩니다. break away with, 뭐뭐와 함께 독립하다, society of individual psychology. 개인 심리학회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5살 때의 심한 폐렴과 남동생의 사망을 겪은 후에 그는 의사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는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1895년에 자격을 얻었다. 1898년 그는 재단사들이 경험하는 건강 상태와 근로 상황에 관한 의학 연구인 헬스북 for the Taylor Trade를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를 만났다. 아들러는 1911년까지 비엔나 Psychoanalytical Society
즉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에 참여했지만 1912년에 8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립해 나와서 개인심리학회, 즉 Society of Individual Psychology를 결성했다. 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커리어, 경력. Be put on hold, 보류되다. Put on hold, 보류하다. Pioneering, 자, 이 선구적인 클리닉, 병원, 진료소. Authorities, 관계 당국, 당국. Close, 폐쇄하다. Jew, 유대인. Emigrate to, 어디 어디로 이민 가다, 이주 가다. Take up, 맞다, 차지하다. Professorship, 교수직. Lecture, 강의, 강연, 강좌. Heart attack, 심장마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들러의 경력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중단되었는데 그때 그는 군병원에서 복무했다. 그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비엔나 일대의 22개의 선구적인 병원 중 첫 번째 병원을 개원했다. 1932년 당국이 아들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병원들을 폐쇄했을 때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열린 그의 공개 강연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아들러는 1937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 글 8-2의 소재는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He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aking up a professorship at the Long Island College of Medicine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따라서 8-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Illustrators of the Future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Illustrator, 삽화가 Field, 분야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 Submit, 제출하다 Illustration, 삽화 Themes, 테마 Entry, 출품작 Black and White, 흑백 Medium, 재료, 도구 젖지 심사하다. Be judged by 누구에 의하여 심사가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사파가 대회. 공상과학소설과 판타지 사파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인 미래의 사파 대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공상과학소설과 판타지 사파를 제출하여 상을 타세요. 규칙 1번. 어떠한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주제에 관한 삽화도 허용됩니다. 2번 출품작은 어떠한 재료로든 세 가지 컬러 또는 흑백 삽화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번 출품작은 전문 예술가들이 심사합니다. 자, 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컴퓨터로 생성된 포토그래피 사진 컨테스턴 참가자,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 publication right, 출판권, run, 진행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번, 사파에는 컴퓨터로 제작한 사파와 사진이 허용됩니다. 5번, 참가자가 모든 출판권을 보유합니다. 6번, 대회 참가는 무료입니다. 대회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대회 규칙의 최신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www.illustratorsofthefu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이 글 8-3의 소재는 미래의 사파가 대회입니다. 사파에는 컴퓨터로 제작한 사파와 사진이 허용된다. Computer generated art and photography in illustrations are accepted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2번입니다. 따라서 8-3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솔로 이클립스 뷰잉 이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솔로 이클립스 일식, 루너 이클립스 월식, 레어 드문, 뮤지엄 박물관, 스폿 장소,
토탈 솔러 이클립스 개기 일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식 감상 행사. 보기 드문 일식이 8월 23일 월요일에 일어나는데 내슈빌 과학박물관은 그것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8월 23일 박물관 스케줄. 오전 10시 박물관 개장. 총 입장객 150명은 일식 관찰용 안경을 받을 것입니다. 오전 11시 58분 달이 태양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 1시 15분 박물관 안내원이 박물관 앞에서 개기 일식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비토털 완전히 이루어지는 런 잔디밭 비버리지 음료수 밴딩머신 자판기. 자, 밴드는 팔다. 밴더는 파는 사람, 밴디는 사는 사람이죠. 밴딩머신은 자판기가 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27분에서 오후 1시 29분 일식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후 1시 29분에서 오후 3시 54분 달이 태양을 가리며 지나가는 것을 끝낼 것입니다. 중요 공지사항. 박물관 잔디밭에서 일식을 관찰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의자를 가져오세요. 외부 음식과 음료는 박물관 안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는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이 글 8-4의 소재는 개기일식입니다. 잔디밭에서 일식을 관찰하려면 참가자에게 자신의 의자를 가져오라. Bring your own chair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따라서 8-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프린세스 데이지 인터랙티브 덜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덜 인형. 피드 먹이다, 피딩 먹이기. 다이어퍼 기저귀, 기저귀를 채우다, 다이어퍼링 기저귀 채우기. 앤드 비언드 그리고 더 많은 것들. 너처 육아하다, 너처링 육아. 레코멘드 추천하다, 레코멘디드 추천된, 권장된. 리무버블 벗길 수 있는, 제거 가능한. 아웃핏 복장 옷.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인형 데이지 공주. 우유 먹이기부터 기저귀 채우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프린세스 데이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육아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3세 이상의 여아와 남아에게 권장됩니다. 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 표현, 실제 아기의 소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4개의 AA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제공되지 않음. 벗길 수 있는 옷, 담요, 인형이 마신 것처럼 사라지는 우유가 들어있는 젖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8-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사용법. 턴 온 켜다. 프레스 앤 홀드 길게 꾹 누르다. 톡백 투 누구에게 말 대꾸하다. 냅 낮잠 자다. 락 좌우로 흔들다. 티클 간지럽히다. 간지르다. 포즈 야기하다 제기하다. 세이프티 안전 해저드 위험. Be intended for 뭐뭐를 위하여 만들어지다 의도가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법. 프린세스 데이지를 작동시키려면 인형이 안녕 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왼손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프린세스 데이지는 여러분이 인형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고 부드럽게 전후 좌우로 흔들면 낮잠을 자고 간지럼을 태우면 웃습니다. 주의! 작은 부품들은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젖병만 프린세스 데이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프린세스 데이지는 목욕할 때 하는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형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이글 8-5의 소재는 상호작용하는 인형 프린세스 데이지입니다. 프린세스 데이지를 작동시키려면 인형의 왼손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한다. To turn on Princess Daisy, press and hold the power button on her left hand 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3번이죠. 따라서 8-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윈터데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뉴얼, 부활, 갱신, 퍼폼, 수행하다, 퍼폼드, 수행되는,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 인텐디드, 의도된, 워터, 어디어디에 물을 공급하다, 루트크롭, 뿌리 작물, 비 인 어텐던스, 참석하다, 샤먼, 주술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윈터댄스는 워싱턴주 스포켄의 북부의 콜빌 인디안 보호구역에 사는 샤리시족에 의해 행해지는 부활의식이다. 그것은 뿌리 작물에 물을 공급하도록 많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윈터댄스는 4일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행해진다. 첫째 날은 대개 가족을 위한 것이다. 넷째 날쯤이면 무려 100명에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도 있다. 주술사가 의식 장소를 선택한다. 자, 8-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홀드 개최하다, 비헬드 개최되다. 폴, 기둥, 메이드 오브 뭐뭐로 만들어진, 파인, 소나무. 익스텐드, 뻗다, 씰링, 천정. 익스텐드 포, 뭐뭐를 제외하고. 노 셋 오더, 정해진 순서 없이, 페이스, 속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방 하나에서 열리며 그 방 가운데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뻗은 소나무로 만든 기둥이 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소나무 기둥을 만지지 않으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명씩 정해진 순서 없이 매우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춤을 춘다. 이 글 8-6의 소재는 윈터댄스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소나무 기둥을 만지지 않는다. No one touches the pine pole except for the singers 라고 했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따라서 8-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틸라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마크, 표식, 메이드, 만들어진, 포헤드, 포리드, 이마, be run by, 뭐뭐에 의해 그려지다, demonstrate, 나타내다, religious, 종교적인, belief, 믿음, ritual, 의식, occasion, 행사, priest, 성직자, lay people, 평신도, symbolize, 상징하다, spiritual, 영적인, enlightenment, 깨달음, multiple, 다중의,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진, sandalwood, 백단향, paste, 반죽, herb, 약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힌두교도들이 이마에 그리는 표식인 틸라카는 특별한 의식 행사 때나 매일 또는 성직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이민자 공동체의 남녀들이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넣는다. 빈디처럼 틸라카는 제3의 눈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한다. 전통적으로 틸라카는 빨간색이 가장 흔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색깔로 발견될 수 있으며 백단향 반죽, 재, 점토 혹은 약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8-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섹트, 분파들, 종파들, 카스트, 카스트 계급들, 다운, 어디어디 아래로, adherent, 신봉자들, horizontal lines, 수평선들, across, 가로지르는, bisect, 이등분하다, bisected, 이등분된, jewelry, 보송류, 파우더, 분말, 가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파가 서로 다른 색깔을 할 수 있고 그 표식은 둥글거나 이마와 코를 따라 그은 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쉬바신의 신봉자들은 수직선이나 원에 의해 이등분된 이마를 가로지르는 일련의 수평선 모양으로 틸라카를 그려넣는다. 스티커나 보석류 형태로 구매될 수 있는 빈디와 달리 틸라카는 항상 반죽이나 분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글 8-7의 소재는 힌두교도의 이마 표식 틸라카입니다.
스티커나 보송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틸라카가 아니라 빈디입니다. 본문 표현에 unlike the 빈디 which can be bought as a sticker or a form of jewelry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따라서 8-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8입니다. I want to learn 20km 릴레이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자, meet 무엇을 맞추다. cool 멋진. A team of four people who can run 5km each. 각자 5km를 달릴 수 있는 4명으로 구성된 한 팀.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Puns 말재간들. Be appreciated 높이 평가되다. Captain 주장 팀장. Sign up 등록하다. App 응용 프로그램. Log 뭐뭐를 일지에 기록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I want to run 20km relay.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싶은데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다면 저희와 함께 I want to run 릴레이로 20km를 달려보세요. 이 릴레이의 멋진 점은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각자 5km를 달릴 수 있는 4명으로 팀을 구성하세요. 2번. 팀 이름을 지어보세요. 말재간은 항상 높이 평가됩니다. 3번. 팀을 기꺼이 등록해줄 팀의 주장을 선정하세요. 4번. 릴레이 타이밍 앱을 내려받아 이동을 기록하세요. 자, 8-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자, be not, 뭐뭐가 없는. Threadmill, 걷기 운동기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닝머신이죠. Submit, 제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4월 6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언제든 각 팀원들은 어디에 있든 물론 다른 사람은 없는 어디에서나 5km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트랙에서, 동네에서, 트레드밀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기록을 제출하세요. 등록비 팀당 $10입니다. 등록비에는 각 주자를 위한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www.iwanttorunrelay.com을 방문해주세요. 이 글 8-8의 소재는 I want to run 20km relay입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루며 각 팀원들은 5km를 달리기만 하면 된다. Make a team of 4 people who can run 5km each. Each team member simply run 5km 라고 했습니다. 팀당 달리는 거리는 총 20km가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8-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9번입니다. Central Square Pool Rental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를 점검하겠습니다. Square 광장, Pool 수영장, rental 임대 대여, private 사적인, organization 협회 조직, splash 물을 튀기다, access 접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entral Square 수영장 대여. Central Square는 생일 파티, 교회나 가족 행사, 수영팀 협회 등의 모든 유형의 행사를 위해 사적인 수영장 대여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룸 또한 대여할 수 있는데 피자와 케이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름철에는 스플래시 수영장과 레인보우 수영장 두 개 모두 사적인 대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수영장 내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www.cspool.org를 방문하십시오. 자, 8-9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ervation 예약, In advance 미리미리 사전에,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선착순으로, Register 등록하다, Cancellation 취소 철회, Notice 공지, No later than 늦어도 뭐뭐까지는, Prior to 뭐뭐보다 앞서, Refund 환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약과 요금.
예약은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수영장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취소할 경우 늦어도 대여 24시간 전까지는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 8-9의 소재는 센츄럴 스퀘어 수영장 대여입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는 늦어도 대여 24시간 전까지는 통보해야 한다. In the event of a cancellation, notice must be given no later than 24 hours prior to the rental 이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따라서 8-9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8-10번입니다. Tri-Pon University Virtual Dance and Cheer Team Campu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pcoming, 다가오는 Be geared toward 뭐뭐에 맞도록 구성된 Host, 개최하다 Cheer, 응원 Remotely, 원격으로 Upon registration, 등록하자마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ri-Pon University 가상 댄스 및 응원팀 캠프 곧 있을 Tri-Pon University 가상 댄스 및 응원팀 캠프는 6세에서 12세 사이에 어린 아이들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댄스팀은 2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들의 Storm Troopers 가상 댄스 캠프를 개최할 것입니다. 응원팀은 3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들의 Little Bolt 가상 응원 캠프를 개최할 것입니다. 캠프는 Tri-Pon 대학교에서 원격으로 개최되며 참가자는 등록 시 사이트 링크와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8-10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er, 뭐뭐마다, 뭐뭐당 Participant, 참가자 Discount, 할인 Available, 이용 가능한 Sign up, 등록하다 Deadline, 마감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각 캠프는 참가자당 $20의 비용이 들며 두 캠프에 모두 등록하는 참가자들은 $5의 할인을 받습니다. 등록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댄스 캠프는 2월 25일 금요일이고 응원 캠프는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 글 8-10의 소재는 Tri-Pon University 가상 댄스 및 응원팀 캠프입니다. 각 캠프는 참가자당 $20의 비용이 들고 두 캠프에 모두 등록하는 참가자들은 $5의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Each camp costs $20 for participants, with a $5 discount available for those who sign up for both camps라고 했죠.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8-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